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북방의 중심인 지금의 만주 땅은 고조선 이후 부여 예맥 계열과 또한 선비 오한 계열의 각 민족들이 중원 무대로 들어가 각 시대마다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 동북인 민족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은 모태의 땅입니다. 청나라는 중원의 마지막 통일 왕조이자 정복 왕조였습니다. 존속 기간이 296년으로 거의 300년에 달하는 긴 세월 동안 중원 대륙을 통치한 제국이며 역대 왕조 중 황통이 중단 없이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왕조였습니다. 기간은 1616년부터 191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바로 청나라 만주족의 핵심 구성 부분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 계보로서 만주족의 전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신, 즉 서주에서 동주 전반기 음루가 전국시대에 이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물길과 말갈은 남북조와 수당 시기에 그리고 여진은 요제국 시기에 복속되어 살면서 여진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던 여진의 민족 명칭은 청태종이 즉위한 후 광범위한 통합 전선을 형성하고 또한 각 민족의 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주 공동체를 창건하게 됩니다. 1635년 10월 13일 그는 민족명을 여진에서 만주로 개명합니다. 이때부터 만주족의 명칭은 정식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정책이 나옴으로써 중국의 동북지방에 살고 있던 건주여진, 해서여진, 동해여진, 그리고 몽골, 조선, 후르하, 솔론 등 여러 민족은 모조리 만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다만 이 중 일부분 여진족 8기에 편입되지 않은 부족은 현재 흑룡강성 유역의 혁철족과 어원키족 그리고 퉁구수 계열의 오로촌족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다만 이들은 만주족의 근친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당초 8기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수량의 요동 한족이 있었고 또한 몽골인 그리고 소수의 조선인과 심지어 러시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기 내에서 오랫동안 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만주족에 융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설근의 가족은 원래 한족이었지만 나중에 만주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의 이력서를 보면 모두 만주족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가부는 모두 8기 만주 시족 통보라는 거대한 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혈통이 가장 순수한 것은 건주 여진인데 이들은 불만주 즉 구만주라는 의미로 불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철만주 즉 신만주라는 의미로 불렸던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위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혁명의 선후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타이시의 이런 조치는 그의 넓은 흉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큰 이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혁명 작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이러한 혁명은 명나라의 절망한 각 지역 민족과 백성들은 관내 많은 한족 동포를 포함해서 속속 대청의 깃발 아래 뭉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는 8기 만주 시족 통보에는 모두 1114개의 성씨를 수록하고 있는데 모든 성씨 앞에는 모두 모모년 내기라고 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당시에 천의 인심이 만주족을 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골타의 완한 성씨는 여진족의 유명한 성씨입니다. 완한씨는 계속 존재했으며 이는 금나라 때는 황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이 가족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또한 건륭 51년에 편찬한 팔기 만주 시족 통보의 시족지에는 완안시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이렇게 추석을 달았습니다. 완안은 대금의 국성이다. 우리 청왕조는 천명을 받아 금나라의 황족 후예들도 오랫동안 팔기 구족보에 있으니 지금 성지를 받들어 이를 본받아 팔기 만주의 으뜸으로 편제한다라고 이는 바로 건륭이 명을 내려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옹정 13년에 편찬한 팔기 만주 시족 통보의 제28권에 있던 완안시를 다시 배열하여 맨 앞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완안시는 38개 지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홍기의 예천, 보루진 등은 남작에 봉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대신이었던 완안 홍하 성경 장군 그리고 숭실과 숭우는 모두 이 가족의 유명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청나라 때 고위 관직을 지낸 완안 씨는 무려 2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신의 혁명 이후에는 완안 씨는 대부분 한족 성인 왕 씨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방 출신의 왕씨성을 가진 왕씨는 바로 완안시 성씨의 출신들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주의 어원에 대한 역사 유래는 건륭 황제는 흠정 만주 원류고를 편찬하면서 만주라는 지명이 문수보살의 원명칭인 산스크리트 단어인 만주사리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1792년 어제 라마설에서 건륭제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몽골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티베트 불교 갤륵파를 후원하며 스스로를 문수보살 대황제 및 전륜 성왕으로 묘사하고자 한 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주족 인구는 현재 1068만 2,262명이며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 장족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주족의 주요 분포지는 동북 삼성인 연영성, 흑룡강성, 그리고 길림성과 하북성 등입니다. 이 중 연영에만 중국 내 만주족 전체 인구의 50.4%인 538만 5,287명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이후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만주국을 건설한 이시와라 간지 등 만주개발 기획자들은 만주와 몽골을 중국과 인종적 종족적 계통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만주국 건국 이후에 이나바 이와기치 그리고 나이토 고난 시라토리 구리기치 그리고 야노 진이치 등의 사학자들은 더욱 팽창주의적으로 만몽을 중국과 분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그들은 만주인과 몽골인의 땅으로 동북지방의 한인들은 그들에게 침략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상기시키며 조선과 일본을 만몽과 역사적 인종적으로 하나로 엮고자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 그리고 몽골과 만주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형제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일본 민족의 지배하에 개발되어야 한다는 소위 영토 주인론을 그들 입장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 만주라는 이미지는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사관이 짙게 배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만주라는 명칭은 이때까지는 청나라 황족의 고향이며 그들의 조상인 여진족이 사는 동북의 주변 지역과 크게 구별되지 않은 지리적인 지역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제국주의적인 의도가 짙게 배어 중원과 분리되어 일본에 종속된 명칭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동북 만주를 중국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큰 틀에서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했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청나라 이후 그리고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시도하여 그 땅의 주인인 만주인과 몽골인 그리고 러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잊혀진 선비족의 고향인 지금의 석백족을 영어로 시베 즉 시베에서 시베리아로 표기된 것처럼
옛 고조선이 부족 연맹체 국가였듯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동북방 민족 국가 연맹체를 구상하는 대전략을 지금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